기원으로 쓰라. 지하철 잘못 내렸다네. 늦진 않았습니다. 나 그걸 물어보고. 여러분, 여행 좋아하시죠? 오늘은 여러분에게 환상적인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아우, 네, 여러분. 저는 드디어 부절초 테마파크 안으로 들어왔는데요. 네, 여의도 벚꽃축제연가에 나와 있는 리포터 윤아영입니다.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뜨거운 열기 느껴지시나요? 네, 저는 온몸으로 너무 잘 느끼고 있는데요. 지금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팬분들과 함께한 2022 드림 콘서트 현장에서 리포터 윤아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부와 한전은 첫 출근 날입니다. 이야, 출근. 집에 왔지? 아, 일찍 오셨어요. 그치? 응? 일찍 와서 이제 짬뽕 먹으려고 합니다. 이거 방탄 신서유기 나왔던 거. 아니, 신서유기래. 출장시보에 나왔던 거. 물이 왜 있어요? 물 있는데. 어제 저희가 밥 먹으면서 민트초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민트초코 엄청 좋아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친구가 오늘 저 첫 출근이라니까 힘내라고 보내줘서 먹으려고 사왔습니다. 짜잔! 딱짬뽕의 입가심.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 보이지만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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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하게 되었습니다. 회사를 조금 더 가고 싶었어요.
뭔가 네이버 건물도 구경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제 자리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었고 다 해보고 싶었는데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1,000명이 넘는 바람에 언제 다시 나갈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. 회사에서 아이폰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뜨거워지고 그래도 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소중히 써야 할 것 같아서 좀 저렴한 귀엽죠? 깜찍. 저 아이폰 만지고 맥북 만지고 갤럭시 만지다가 아이폰 만지다가 맥북 만지다 하니까 손이 너무 뜨거워요. 쉽지 않다. 왜 안 될까? 왜? 집에 가서 노즈워크 해줄까? 아 좋아 좋아. 아 귀여워 귀여워. 동생이 스콘을 만들어줬어요. 최 목에 힘 빼고. 최근 영국에 나는 리포팅이 좋아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이렇게 키면 러브. 그래서 이거 콘서트 갔다 왔던 것들이랑 이렇게 막 슬로건 받았던 거 뭐 포카 뭐 이런 거 해놨고 여기에 RJ도 있고 코야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아미입니다. 자기소개 그냥 그걸로. 엄마 그러십니다. 저도 그러면 이제 스노우에 나오는 건가요? 좋아요. 그게 힘들죠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너 먹어봤어? 아니요. 일본어과 출신이 스캔을 먹는 거 모르다니. 아니 일본어과에서 쯔깨면 먹는 법은 알려주던데 오코노미야끼 만드는 법은 배웠었는데 여러분 언니가 밥 사준대요. 언니가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화이팅 화이팅. 외우고 있거든? Reading a book. 안녕. 저는 언제나 맡은 일을 척척 해내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낸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유나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. 극적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.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이오스 사무총장은 화상 브리핑에서 자, 여러분 지금 이 지원자들의 열정으로 뜨거운 이 현장 보이시나요? 저는 지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.